여기 마음껏 뛰어놀면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아이들의 특별한 체험 놀이터가 있습니다. 재밌어요. 말 타면서 막 이렇게 달리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가족이 함께 오면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오감을 통해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자연에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 함께 즐겨보시죠. 청주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현도면. 지난 2012년 낙농체험목장으로 인가를 받은 이곳은 한 해 7천여 명의 체험객들이 찾을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목장을 쓸고 닦고 하는 이분. 안녕하세요. 체험목장 대표 안용대입니다. 젊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목장 일을 하게 되셨나요? 부모님께서 낙농업을 하셨는데 대를 이어서 제 2대째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목장이잖아요. 네. 어떤 체험을 하실래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즈 만들기 체험, 또 낙농 체험, 피자 만들기 체험이 있는데 목장에 오셨으니까 간단한 맛있는 치즈 만들기 체험으로 이동하시도록 하시죠. 이곳은 한평생 목장을 일군 아버지로부터 풍부한 경험을 물려받은 안용대 대표의 꿈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내가 먹을 치즈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 찾아온 가족 체험객들. 치즈 역사부터 공부합니다. 치즈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2,000가지의 치즈가 있는데요.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치즈는 한 500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맛있어하는 치즈, 스트링 치즈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론 수업 후 드디어 신선하고 건강한 치즈 만들기에 나서는데요. 먼저 우유에 단백질을 응고시킨 덩어리를 조물조물 뭉쳤다가 펼쳤다가를 반복한 다음 쭉 펼쳐줍니다.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나요? 우유. 요구르트 냄새. 도자기처럼 펼쳤던 치즈를 다시 뭉쳐 엿가락 늘리듯 길게 늘어뜨려주는데요. 세네 번 반복할수록 치즈가 더 쫄깃쫄깃해진다는군요. 이번엔 늘어뜨린 치즈를 소금물에 담그니다. 자, 이 치즈를 소금물에 담그는 이유는 치즈 속에 들어진 유산균 증식을 억제시켜서 소금물에 바로 담갔다 뺄 겁니다. 자, 완성된 스트링 치즈입니다. 비록 모양은 물퉁불퉁하지만 사 먹는 치즈에 비할 바가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트링 치즈는 세로로 찢어 먹습니다. 갈라지면 가늘한 실타래, 결처럼 많이 보이는데요. 결이 많이 보인 치즈가 굉장히 좋은 치즈고요. 내 손으로 만든 치즈 맛은 과연 어떨까요? 아, 이건 국물 맛. 닭고기네 완전. 이거 전에 치즈 만든 적 있어요? 없어요. 직접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쭉쭉 들리는. 오늘 아이 생일이라 생일 선물로 왔는데요. 너무 유익하고 그리고 아이에게 교육적으로도 좋고 너무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좋은 생일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이어지는 피자 만들기 체험까지 아이들은 즐거운 놀이처럼 체험에 열중하는데요. 이런 특별한 체험장을 갖추기 위해 그동안 목장 주인은 많은 고민을 했다는군요. 1차 산업인 낙농 산업을 2차 치즈와 요거트를 만들고 3차 산업인 체험과 교육을 산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산업을 6차 산업, 농촌 융복합 사업장이라 하는데요. 기존에 있는 농가의 원유 생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수입원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치즈와 피자를 만든 다음 가족 체험객들이 향한 곳은 농장 축사입니다. 자, 송아지가 젖빠는 힘은요. 기계로 젖을 짜는 압력이 똑같습니다. 호흡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농림부의 현장 실습 교육장으로 인증받은 목장에선 야외 낙농 체험도 진행하는데요. 직접 우유를 주면서 젖소와 교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가까이 가기가 무서워요? 위험하진 않나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리 송아지는요, 위에 앞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쪽쪽 손가락을 넣어도 손가락을 쪽쪽 빨아먹을 정도로 굉장히 재밌어요. 사람들과 친해지는 훈련까지 마친 젖소들이라는데요. 우유를 주면서 아이들도 어느새 젖소와 한 뼘 더 친해진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체험했는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송아지 우유 주는 거랑 치즈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특히나 더 좋은 것 같고 또 우리 아내도 좋아하고 그래서 가족이 함께 오면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잘 사는 농촌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에 오르신 우리 젊은 친구들, 어린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예쁘고 아름다운 목장을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선두산 자락 해발 450고지에 자리한 승마장. 드넓은 자연 속에서 승마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때마침 눈에 들어오는 멋진 풍경. 고무도 당당하게 질주하는 말이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승마 체험장 교관 신현숙입니다. 지금 되게 잘 타시던데 네. 몇 년 타셨어요? 저는 벌써 10년 차 말을 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이 승마는 어렵지 않나요? 승마는 어렵지 않아요. 우선 말에 대해서 안전수칙을 준수하시고 승마의 기본 교육에 충실하시면 누구나 쉽게 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곳 승마장은 청주시에서 위탁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걷지도 못하는데 뛰어갈 수 없는 법. 먼저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재미있는 이론으로 승마 입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의 습성이라든가 안전수칙, 그리고 말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을 끌어보기도 하면서 친해지는 말이랑 교감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말을 바로 타시게 되는데요. 말 타서 역시 이제 걷는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한답니다. 이론 교육을 마치고 마방을 찾은 아이들. 자, 여기는 마방이고 우리가 오늘 네. 자, 한 명씩. 자, 각설탕에는 요 각설탕은 몇 개씩 들어 있어요? 두 개요. 두 개. 얘가 와서 이렇게 입술로 먹어요. 자, 한 명씩 마음을 지금 말한테 가서 설탕을 줄 거예요. 말이 아, 먹을 때까지 이렇게 아, 먹을 진짜. 때까지 말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승마는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재미도 쏠쏠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신기해요. 어때 보여요? 맛있어 보여요. 말이랑 좀 친해진 것 같아요? 네. 승마는 넥타이를 메고 하는 유일한 운동인 만큼 신사적인 스포츠라고 합니다. 안전장비 착용 또한 중요하다는데요. 차근차근 설명을 들으며 안전장비를 갖춘 아이들. 승마의 기본기를 배우기 위해 실내 승마장을 찾았습니다. 자, 발을 어깨 넓이로 넓혀서 이렇게 뒤꿈치 뜨뜨만 대었는데 중심 잡기가 어렵겠지? 열심히 기본 자세를 익히는 아이들. 말 위를 오르는데도 안전수칙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자, 발은 너무 끝까지 들어가지 않게 조금 빼서 주먹 잡고 엄지손가락 누르고 그렇지. 타보니까 어때요? 말이 되게 착한 것 같아요. 무섭진 않아요? 네. 말에 오르면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안정시키면서 말과 친해져야 한다는군요. 말 탈 때 힘 너무 들어가지 않게 밟고 일어나서 중심 딱 잡고 엉덩이 좀 더 들어서 발로 톡 차서 출발. 엉덩이를 살짝 들었다 놨다 하면서 걷는 평보를 익히는데요. 생각보다 아이들 자세가 꽤나 안정적입니다. 처음에는 되게 무섭고 물 것 같고 떨어질 것 같고 다리가 아팠는데 지금은 되게 귀엽고 다리도 안 아프게 됐어요. 재밌고 앞으로도 쭉 계속 하고 싶어요. 말을 타시게 되면 우선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자세 교정이 좋으시고요. 그다음에는 말의 반동을 몸으로 흡수를 해서 장 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변비에도 굉장히 좋아요. 또 이제 말은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말이랑 교감하면서 말을 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정서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타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 말도 길들여진다는데요. 짝을 이룬 말과 어느새 친구가 된 아이들 모습이 꽤나 의젓해 보입니다. 즐겁게 말과 교감할 수 있는 승마 체험하러 오세요. 어린 시절의 풍성한 추억들은 먼 훗날 어른이 되었을 때 행복한 삶의 자양분이 된다고 합니다. 봄의 한복판, 자연에서 즐기는 오감만족 체험으로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주는 건 어떨까요?